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에는 방탄소년단 V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V가 눈부신 비주얼로 KBS2TV 2021 스페셜 토크쇼 Let's BTS 예고 영상 썸네일을 장식해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V는 최근 공개된 2021 스페셜 토크쇼 Let's BTS 예고 영상에서 의상과 헤어스타일에 변화를 줄 때마다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는 카멜레온 같은 매력으로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위기가 180도 달라져도 B의 비주얼은 변함없이 빛난다는 것인데요. 이에 B는 가장 먼저 공개된 영상에서 앞머리를 내린 펌 헤어스타일을 하고 나와 앳되고 사랑스러운 분위기로 방송을 소개하여 기대감을 안겼습니다. 이어지는 예고 영상에는 불타오르네, 봄날, DNA, 아이돌, 다이너마이트, 라이프 고즈온 등 방탄소년단 히트곡들의 뮤직비디오 장면이 소개되었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V는 조각같은 비주얼과 재치있고 생동감 넘치는 표정 연기로 시선을 고정시켰습니다. V는 때로는 신비롭게,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코믹하게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콘셉트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다채로운 매력으로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했습니다. 매 무대, 활동시마다 어울리지 않는 스타일이 없고 어떤 의상이든 입기만 하면 맞춤옷 같은 느낌으로 이목을 집중시키는 V는 이번 토크쇼에서도 앞머리를 넘겨 독보적인 이목구비가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야, 정말 V는 왕관이든 방관이든 아예 덮었든 모든 헤어스타일을 V만의 스타일로 소화하는 능력이 부럽습니다. 또 아이보리 컬러의 3피트 수트에 비슷한 색감에 브라운 톤이 믹스된 스카프를 매치하여 패션 센스까지 더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진솔한 토크와 더불어진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 알려져 있는데요. 또 제작진은 사전에 진행된 특별한 VCR 영상에서는 7명 각각의 매력과 우애가 돋보일 것이라 밝혔습니다.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B는 헤어스타일에 따라 분위기가 180도 바뀐다. 앞머리 내리면 강아지같이 귀여운데 올리면 남신급 미모로 폭발하네. 결론은 둘 다 좋다는 말. 저런 얼굴에 늘 진심 가득한 멘트가 심쿵 포인트. 세상 진짜 불공평해. B는 얼굴만 보여줘도 감사한데 춤, 노래, 유머 못하는 게 뭐지? 아미들 왜 안 알려줬어? 이제 안 거 억울하다. 이번 토크쇼에서도 B 때문에 난리 날 듯이라고 뜨겁게 반응했습니다. 앞서 방송된 4년 만의 예능 TVN 유키즈 온 더 블럭에서 수트를 차려입고 나온 B는 황태자 같은 비주얼과 진솔한 입담, 사랑스럽고 귀여운 성격과 예능감으로 유키즈 수트남이라 불리며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바 있는데요. 단 한 번의 예능 출연으로 뜨거운 화제에 오른 B가 이번에는 또 어떻게 얼마나 더 시청자들을 사로잡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V가 독보적 비주얼과 편안한 현실 연기로 팬심을 사로잡았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6일 모델로 활약 중인 코웨이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정수기의 관리 편리편과 공간소음 편 멤버별 유닛 광고를 공개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V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빛나는 비주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러운 일상을 부드럽게 연기하며 은은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으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배우 김태영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V는 옆가르마를 중심으로 일부 머리를 넘긴 반깐머리 스타일로 잘생긴 이목구비를 자랑하며 등장부터 눈길을 모았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밝은 하늘색 셔츠는 산뜻함과 댄디함을 더해주는 한편 넓은 어깨와 체격이 돋보이게 해 섹시한 남성미까지 더해졌습니다. B는 이보다 더 완벽할 수 없을 것 같은 독보적인 비주얼을 완성시켰는데요. 뭐하고 있었어? 깊고 부드럽게 울리는 B의 매력적인 저음 목소리는 귀를 편안하게 감싸면서 광고를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이끌었습니다. 커피머신 새로 샀느냐고 놀라는 B의 얼굴이 측면에서 클로즈업 되자 까놓은 달걀처럼 매끈한 얼굴형에 뚜렷한 음영을 가진 짙은 이목구비가 기적처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모습이 두 눈 가득 들어오며 탄성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설명에 집중하며 한 손을 테이블에 짚고 팔을 기대어 넓은 어깨가 더 부각된 B의 모습은 현실에 있을 법한 상황에 모두가 꿈꾸는 빛나는 비주얼, 기대고 싶은 듬직한 남성미까지 갖춰 꿈에 그리는 이상적인 새 신랑 모습이었습니다. 팬분들 심장이 좀 무리가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어 한쪽 눈 위에만 자리하며 B 특유의 깊은 분위기에 신비로움과 특별한 유니크함을 가미하는 외 쌍꺼풀이 짙게 드러날 만큼
화면 가득 뷔의 얼굴이 클로즈업돼 이를 보는 팬들을 설레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카메라 감독도 짓궂기도 하네요. 시원하고 굵게 뻗어 남성미를 드러내는 눈썹, 그 눈썹을 타고 벗은 코를 그려내린 것처럼 높고 예쁜 코, 왜 쌍꺼풀에 짓고 옆으로 긴 깊은 눈매 등 장면 하나하나가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켜지는 거 맞아? 라는 뷔의 대사와 호기심 가득한 표정은 자연스러운 호흡과 인간미를 더해주며 배우 김태형에 대한 그리움과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찾았다, 꿈에서만 상상했던 완벽한 내 신랑과 비주얼 끝판왕 광고 지배자 등장, 일평생을 바치고 싶은 새 신랑 비주얼이다, 숙소 모습 그대로 재현한 건가, 연기 너무 자연스러워 등의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비가 장막미 넘치는 매력으로 팬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난 26일 방탄소년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 방탄TV에는 지민 대 비 폴게임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비가 미니 포켓볼 때에서 멤버 지민과 함께 포켓볼을 치는 모습의 영상은 장난기 가득한 개구쟁이 같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습니다. 곱슬거리는 파마 머리에 눈부신 비주얼로 물오른 미모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은 비는 위아래 통일된 착장으로 귀여운 매력을 한층 살렸습니다. 재치 만점 유쾌한 장난들로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게 만들며 팬들마저 학창시절 친구와의 추억을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비 같은 친구가 당구장에 있으면 그 주위에 함께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을 것 같네요. 특히 나이스, 큰일났다 등의 감탄사를 내뱉는 설레이는 뷔의 동굴 목소리는 국보급 비주얼과 더불어 눈을 뗄 수 없는 매력을 선보였습니다. 팬들은 태형이 장난치는 것과 너무 귀여워, 뷔 얼굴 보느라 난 아무것도 못 봤다, 포켓볼 치는 모습도 멋있다, 뽀짝뽀짝 곰돌이 사랑스럽다, 귀여우니까 모른 척하자 등의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집중도 높은 눈빛 연기와 인상적인 표정으로 신곡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빅히트 레이블스는 일본에서 신곡 필름아웃이 발매된다고 밝히고 소식과 함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뮤직비디오 공식 티저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4월 2일 자정 일본 신곡 필름아웃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전세계 동시 발매할 예정인데요. 필름아웃은 일본판 시그널 영화인 극장판 시그널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반 주제가로 삽입됩니다.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는 이야기를 담은 발라드로 예고된 가운데 티저 속 뷔의 미지의 세계를 헤매는 듯한 연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짧은 티저 영상 속의 뷔는 붉은빛의 미지의 공간 속에서 혼돈에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데요. 이어 점차 고조되는 비트에 맞춰 카메라를 응시하는 뷔의 눈빛은 강렬하고 굳은 분위기로 변화해 보는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눈빛과 표정만으로도 짧은 순간에 감정을 전달한 뷔의 연기력은 티저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일본 트위플 실시간 유명인 랭킹에는 단숨에 6위까지 올라 멤버들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필름아웃과 방탄소년단 기존 히트곡 등 총 23곡이 수록된 베스트 앨범 BTS 더 베스트는 6월 16일에 발매될 예정이니 이 점 참고해주세요. 한편 방탄소년단의 라이프 버전 뮤직비디오가 3억 뷰를 돌파했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방탄소년단이 지난해 11월 발매한 B의 타이틀곡 라이프 버전 뮤직비디오의 유튜브 조회수가 지난 27일 오후 3억 뷰를 돌파한 것인데요. 이는 방탄소년단의 통산 15번째 3억 뷰 달성 뮤직비디오입니다. 라이프 버즈온은 열심히 달리다 멈춰설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마주했지만 그럼에도 삶은 계속된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담은 곡으로 발표되자마자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에서 정상을 차지하였고 빌보드 차트 62년 역사상 최초로 한글 가사 곡으로 핫100 1위를 기록하는 대역사를 쓴 의미가 큰 곡입니다. 저도 이 곡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설마 아직 안 들어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한번 들어보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멤버 정국이 감독으로 나선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 7멤버의 소탈한 모습과 함께 한자리에 모여 차분하게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담아 따뜻한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특히 뮤직비디오 전반에 걸쳐 코로나19로 인해 팬들을 직접 마주하지 못하는 아쉬움과 그리움이 묻어나
팬들로부터 각별한 반응을 끌어냈습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라이프 버즈원을 포함해 총 31편의 억단위 조회수 뮤직비디오를 보유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BTS 대단한 것 같습니다. 끝없이 올라가는 방탄소년단, 시작이 힘들었으니 끝까지 좋은 기세를 이끌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댓글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태케이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우리 태용이 정말이지 꽃미모 입이 안 다물어졌어요. 보다가 감탄사 연발하다가 수트발에 또 감탄사, 유머 넘치고 또 재치 넘치고 열일하다가 사랑스럽게 하트 웃음을 날려주시면 깨악. 아무튼 정신 차리고 보니 끝이 났다는 이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다음으로 DK님의 댓글입니다. 볼 때마다 리즈갱싱 중인 태영이의 미모는 경이로울 지경이에요. 눈부신 미모에 듣기 좋은 목소리, 귀여움의 유머감각까지 오랜만에 국내 예능에서 태영이를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텔레비전에 태영이 나오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어서 현어님의 댓글입니다. 유퀴즈 보면 유누님은 항상 정장을 입고 나오더군요. 우리 비가 그래서 예의를 갖춰 정장 차림으로 나온 거 아닐까요? 우리 비 이쁘고 맑고 순수하고 신선하고 우아하고 멋진 거 대중들이 다 알게 돼서 내가 다 뿌듯해요. 이렇게 많이 많이 공중파에 노출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에게는 오로지 사랑만을 주고 싶은 우리의 올리 슈퍼스타예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정말 끝도 없는 비의 매력을 국내 팬들이 더욱더 잘 알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제롬박님의 댓글입니다. 게스트 민망 안 하게 먼저 같이 춤춰주고 장단 맞추고 하는 거 보면 인성도 짱! 도대체 부족한 게 뭐니?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 외에도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B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